YH 여공 강제 연행에 항의하는 신민당의 당사 농성이 계속되고 있던 1979년 8월 13일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날 신민당 원외지구당 위원장 세 사람이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총재단의 직무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당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이 없는 22명이 전당대회에 참석하였으므로 김영삼 등의 총재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9월 8일 서울 민사지법 합의 16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영삼 총재와 내 부총재의 직무집행 및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정운갑 의원을 총재 직무대행으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누가 봐도 이 사건은 김영삼 죽이기에 나선 정권의 공작이란 느낌이 들었다. 여론은 또다시 박정권을 떠나고 있었다. 김영삼 총재는 당할수록 크게 반발하는 성격대로 행동했다. 그는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당시 한미관계는 6월 말에 박 카터 회담으로 정상화된 듯 했으나 박정권의 야당 압박에 의해 다시 악화된다.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 대사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미국이 다시 박 대통령에게 한 발 더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는지 평소 온건하던 정치인들도 반정부 시위에 가세했다. 특히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눈에 띄는 강경 노선을 펼쳤다. 거기에는 정치적 라이벌인 김대중에게 야당 지도자 자리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결의도 작용했다. 9월 16일자에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스톡스 특파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영삼 총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미국 관리들에게 미국은 박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만 그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할 때마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은 어거지다. 미국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곳에 3만 명의 지상군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국내 문제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주한미군을 한국의 내정에 대한 개입이라고 해석한 것은 지금 읽어봐도 미숙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박정권의 초강경 대응이 김영삼 총재의 실수를 덮어주고도 남을 정도였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 회견문에 화가 나서 김영삼 총재를 구속할 생각까지 했다가 의원직 제명으로 방향을 잡았다. 차지철이 박 대통령의 이 뜻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대리인이 됐다. 공화당, 유정회, 정보부의 온건론은 박 대통령을 업고 나오는 차 실장 앞에서 물거품이 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9월 26일에 김재규 정보부장을 만났다. 이때 그를 동행한 사람이 미 CIA 서울지부장 브루스터였다. 이날 김재규는 대사에게 한국의 국내 정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물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정치적 대립이 첨예화되면 국가 분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현재의 헌법과 정치 시스템으로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문제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김재규는 정치 안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대사와 지부장은 김재규를 통해서 김영삼 의원직 제명을 재고해주도록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려고 했었다. 두 사람은 김 부장으로부터 조금도 이상한 태도를 찾지 못했다. 10월 2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재규, 김계원과 함께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했다. 여기서 김재규는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김영삼 총재를 만나 단판을 짓겠다고 건의했다. 10월 3일 김재규는 장충체육관 근처의 정보부 안가에서 김영삼 총재와 만났다. 김 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제 대통령과 국수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미 공화당에 김 총재 제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김 총재를 만나 단판을 짓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들과 우연히 환담하는 척하면서 뉴욕타임스 회견 내용이 다소 과장되고 와전됐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제명이 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명에서 그치지 않고 구속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도 양보를 해야겠지만 김 총재도 조금 참아주셔야 합니다. 김 총재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날 김계원 비서실장은 신라호텔의 한 객실에서 박준규 공화당 의장 서리, 태완선 유정회 의장, 김재규 정보부장과 함께 김영삼 제명권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모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명을 재고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네 사람이 지금 각하를 찾아가 재고를 건의하자고 말했다. 이때 차지철 실장이 나타났다. 그는 방금 각하를 만나고 오는 길인데 각하의 뜻은 확고하다고 말하는 바람에 청와대 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재규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김영삼 총재를 만난 것이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김영삼 의원을 10월 4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했다. 미국은 글라이스틴 대사를 현안 문제 협의라는 명목으로 소환했다. 숨막히게 진행되는 박정권의 강공 드라이브는 그 실상이 언론에 의하여 상세하게 전달됐다. 박정권이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만들어낸 도시 중산층에서부터 정권의 야당 탄압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돼 갔다. 박 대통령은 여론의 이런 중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강경하고 오만한 차지철과 우직하나 능력 부족인 김재규에 둘러싸인 대통령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생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 결정적 며칠간 박 대통령은 아주 한가한 일정을 보냈다. 제명 이틀 전인 10월 2일 박 대통령은 오후를 배드민턴 시합으로 보냈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그리고 최강수 의전수석이 참여했다. 다음 날은 개천절이었는데 박 대통령은 오후 1시에 청와대를 나가 전화가 9시 35분에 돌아왔다. 행선지는 알 수 없다. 김영삼 의원직 제명이 있던 날 박 대통령은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를 구경했다. 다음 날은 한가위였는데 오후에 배드민턴을 즐겼다. 그 다음 날 토요일에는 아들 지만 육사생도를 데리고 자동차 편으로 고향으로 내려가 성묘를 하고 왔다. 10월 7일 일요일에는 종일 청와대를 떠나 있었다. 10월 11일에서 13일까지 박 대통령은 경주 보문단지 내 조선호텔에 머물면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위한 만찬을 베풀었고 골프를 쳤다. 박 대통령은 10월 12일 저녁엔 박동진 외무장관 부부만 초청하여 식사를 같이 했다. 10월 11일이 박 장관의 생일인 것을 알고 축하해주기 위한 자리였다. 박 장관은 박 대통령이 여유가 많아 보였고 전에 없이 유쾌해 보였다고 회고록에 기록했다. 이 순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선 혁명적 공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경제 불안과 조세 저항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정권의 대야 공작과 강경 드라이브가 학생, 중산층, 서민층에서 분노를 소리 없이 축적시켜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몇몇 학생들에 의해서 불씨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인화물질과 불씨가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1979년 9월 17일 낮 12시 부산 공업전문대학 게시판 슬래브 지붕 위에 올라간 한 학생이 휴대용 메가폰으로 모입시다 라고 외쳐댔다. 학생 500명이 게시판 앞으로 몰려갔다. 기계과 2학년생 신홍석으로 밝혀진 이 학생은 선언문을 읽다가 뛰어올라온 체육교사한테 병아리가 솔개한테 채워갔듯 붙들려갔다. 이 선언문 사건의 주모자는 새 학생으로 밝혀졌다. 그중 한 명인 김맹규는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 합격하여 다니다가 반독재 유인물을 돌렸다고 추락을 당한 뒤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이었다. 새 학생은 15명의 학생들을 모아 이념 서클을 만들었다. 이들의 교재는 역사란 무엇인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같은 책이었다. 학교에선 새 학생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조치 구호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신홍석의 고등학교 친구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생 정광민이었다. 이 학생이 부마 사태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시국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부마 사태와 12.6 사건처럼 명확히 밝혀진 예도 드물 것이다. 그 상당한 이유는 기자의 부마 사태와 12.6 사건 취재 기록에 의한 것이다. 신홍석은 선언문 사건을 계획할 때 부산역에서 우연히 정광민을 만났다. 광민아, 부산대학은 네가 책임져라. 같이 일어나자. 우리 학교는 아직 멀었다. 분위기가 충분히 익지 않아 자신이 없다. 신홍석은 헤어지면서 유신대학 놈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중얼거렸다. 신홍석이 구속된 며칠 뒤 정광민은 동네 경찰서에 불려갔다. 신홍석이 정군과 상의한 사실을 진술한 모양이었다.
정광민은 진술서를 하나 쓰고 나왔다. 정광민의 아버지는 월남한 사람으로서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다. 1978년에 대학생이 된 정광민은 시험 공부에서 해방된 에너지를 책읽기에 돌렸다. 백범 일지, 소유의 역사,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변혁시대의 한국사, 분단시대의 역사 인식 등 그는 매주 한 권꼴로 읽었다. 서서히 그는 박정희 정권을 권력과 재벌의 결탁체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도시공업경제에 희생된 농촌경제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정광민이 속했던 경제학과 2학년생은 76명이었다. 학비 감면 대상자가 40명쯤 될 정도로 집안은 풍족하지 못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어두운 면에 관심이 많아 좌파 경제학자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었다. 이 과의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교수들도 읽어본 적이 없는 좌파 서적을 읽고 있는데 놀랐다. 그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마르크스 계통 이론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심리는 이해할 수 있었으나 위태위태하게 보였다. 1979년 4월 19일 정광민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4.19 의이건 날을 그냥 보내는 학생들의 모습에 울분을 느꼈다. 종이에다가 4.19 19주년이라고 매직펜으로 써들고 도서관 안을 한 바퀴 돌았다. 다음날 정광민은 학생 상담관실에 불려가 경위서를 썼다. 1979년 9월 학교가 개학됐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캠퍼스로 돌아온 학생들은 분위기가 술렁거리면서도 긴장돼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사복 형사들이 할 일 없이 교정을 서성대고 있었다. 방학 중에 있었던 YH 사건이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특히 큰 자극이 됐다. YH 사건은 한국 경제구조를 정권과 재벌의 결탁이란 도식으로 파악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한 셈이었다. 경제학과 2학년생들이 여학생들과 미팅을 하는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는데 한 학생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착상을 하는 사람은 학원가의 범법자라고 소리쳤다. 정광민이 일어나더니 그러면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소리쳤다. 정구는 그 말만 하고 앉아버렸지만 다른 학생들은 나는 과연 행동할 수 있나? 하는 자문자답을 했다고 한다. 시국에 예민해진 학생들의 마음이 달궈지고 있었다. 부산대학교 공대 기계과 3학년생인 이진걸은 동고등학교 남학생들과 동여고 출신 여학생들이 만든 동역회라는 모임에 속했다. 이 모임은 회원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주로 했으나 1978년 4.19 선언문 사건으로 회원 이성동이 구속되면서 이념서클로 바뀌었다. 이진걸은 노동자와 농민을 주제로 등장하는 토론에 자주 참여하면서 의식화의 과정을 밟았다. 그는 서점 점원인 황선용, 황의 친구인 남성철과 친해졌다. 이 세 사람은 주로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유신체제를 독점 매판 자본과 독재 권력의 결합체로 인식해가기 시작했다. 1979년 9월 개학이 되자 이진걸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단계로까지 울분이 고조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10월 초순 새 음모자는 결핵 날짜를 10월 15일로 잡았다. 세 사람이 선언문 등사기를 가지고 황선용이 일하는 서점에 모인 것은 10월 13일 밤 10시였다. 황선용은 왼쪽 허벅지에 골수염 수술 자리가 도져서 재수술 날짜를 받아두었다. 그는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면 틀림없이 감옥에 갈 텐데 이런 몸으로는 견디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이진걸, 남성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뒤 열병을 앓고 있던 남구는 집에 가고 이, 황, 두 청년은 한 여관에 들어갔다. 900장의 선언문 등사가 끝난 것은 10월 14일 새벽 4시쯤이었다. 10월 15일 오전 이진걸과 남성철은 선언문을 부산대학교 본관과 도서관에 뿌렸다. 선언문에는 도서관 앞으로 오전 10시에 집결하자고 적혀 있었다. 선언문을 뿌리고 도서관 앞에 와서 학생들이 모이기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호응이 없자 터벅터벅 걸어서 학교 밖으로 나갔다. 술집에 가서 소주 한 병을 다 마신 이진걸과 남성철은 남은 선언문을 뭉텅이로 변소에 쳐넣었다. 이날 정오 부산대학생 정광민은 학교에 당도했다.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뿌려진 이진걸의 경문을 읽고 도서관 앞에 모였던 학생들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자 흩어지고 있었다. 격앙된 정광민은 친구 둘을 만났다. 세 학생은 학교 매점으로 갔다.
정광민은 이젠 우리가 나설 때다 라고 말을 꺼냈다. 두 친구도 찬동하는 듯했다. 그들은 등사판을 살 돈이 없었다. 그날 오후 겨우 다른 친구 집에서 줄판 롤러 따위를 빌릴 수 있었다. 이날 밤 정광민과 친구는 정군의 다락방에서 작업에 들어갔다. 정군은 엿새 전에 써둔 선언문 초안을 찾아내 원지에 옮겼다. 정광민은 등사판을 밀어본 경험이 없었다. 잉크가 골고루 묻지 않은 데다가 롤러를 서툴게 밀어 등산은 엉망이 됐다.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전체의 5분의 1도 안 됐다. 태반은 글자 모양도 알 수 없었다. 새벽 4시까지 정광민은 롤러를 밀고 친구는 종이를 끄집어내면서 선언문 200장을 등사했다. 정광민의 교련복 바지는 시커먼 등사 잉크로 얼룩투성이가 됐다. 둘은 다락방에서 잠시나마 눈을 붙이려고 했다. 잠이 올 리 없었다. 2시간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가다가 일어났다. 정광민은 가방에 선언문 300장을 집어넣고 집을 나와 아침 8시에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다. 그는 역사와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정광민이 쓴 선언문은 이러했다. 청년 학도여, 지금 너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좌시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위정자들은 흔히 민족을 외치고 한국의 장래에 운운하지만 진실로 이 나라 이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신명을 바칠 이 누구란 말인가? 청년 학도여,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보게나. 특히 고도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빚어진 수없는 부조리, 그 중에서도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금융이 그들의 기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기업주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으며 특수권력층과 결탁하여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막대한 독점 이윤을 거두어 다수의 서민 대중의 가계를 핍박해 했던 것도 사실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었다. 정부나 기업은 보다 많은 수출을 위하여는 저임금 외에 값싼 상품 공급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생계비 미달에 저임금을 지불하고서도 그것이 과연 전체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겠는가? 패정개혁안. 하나, 유신헌법 철폐. 둘, 안정성장 정책과 공평한 소득분배. 셋, 학원 사찰 중지. 넷, 학도 호국단 폐지. 다섯, 언론 집회결사의 완전한 자유보장. 여섯, YH 사건에서와 같은 완전한 자유보장. 일곱, 전 국민에 대한 정치적 보복 중지. 모든 효원이니어 드디어 오늘이 왔네. 1979년 10월 16일 10시 도서관으로. 정광민은 이 선언문에서 정권 타도나 박정희 하야와 같은 요구를 직설적으로 하지 않았고 부산 출신 김영삼 의원 제명에 대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문제의식은 다분히 사회경제적인 틀에서만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스며드는 주사파류 국자 이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으나 박 정권의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계급적 착취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마 사태의 전체적 성격은 박 정권의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이고 특히 이 지역 출신 김영삼에 대한 탄압이 큰 원인이 되었던 면이 있으나 이 사태에 불을 당긴 학생들의 문제의식은 다분히 경제적, 사회적, 계급적이었다. 부마 사태는 좌파적 인식과 우파적 감정이 한 덩어리로 결합된 운동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가면 좌파적 인식이 표면으로 나오면서 민주화 운동이 변질된다.